30번이요. 어떤 물건의 가격을 4% 인상하였더니 판매량이 2%만큼 줄여서 수입이 같았다라는 거죠. 4% 인상이라는 것은요. 얘는 어떻게 돼? 1 더하기 100분의 4x 네. 만큼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. 가격은 y라고 할까요? 이렇겠어요. 그러면 곱하기 판매량은 원래 1인데 2%만큼 줄었다는 거는 다시 원래 물건 가격 y가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판매량이 뭐 1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가격인데 내가 벌어들인 돈인데 가격을 올렸어. 그러니까 y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4x 이게 인상됐다라는 표현이야. 곱하기 근데 판매량은 줄었어. 1 마이너스 100분의 2x 근데 이게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. 곱하기 관계니까 y는 지워줘서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1은 이렇게 되는 거죠. 식을 쓰면요. 100의 제곱분의 8x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.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. 양변에다가 그럼 얘 계산되면 100분의 2x 마이너스 100의 제곱분의 8x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식을 어떻게 써? 그럼 양변에 만을 곱하면요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200x는 0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마이너스 8x를 묶으면 x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8 2 16 8 5 40은 0 이렇게 나오죠. 그러니까 x는 0%이거나 아니면 25%이거나 네, 그래서 25% 됐어요. 그죠? 네.